당뇨의 증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징후를 완전히 없애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과일을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당뇨병? 난 암이지 당하고는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효림약만 잘 들어야 되는 강의가 아닙니다. 원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암 환자들은 당뇨 전증 증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과연 내가 저혈당 증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시간에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이러한 상고병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모든 중증병에 이르는 그 초기에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은 그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People Life에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리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당뇨병에 있어서 특별히 저혈당 증세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저혈당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증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내가 정말 이 당뇨 전증 증세를 경험한 건지 저혈당 증세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증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려 62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혈당 상태가 되면 여기 그림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Lightheadedness or dizziness, 이 머리가 가볍거나 현기증이 팽그르르 하고 앉았다 일어나면 팽그르르 돌듯이 이런 증세, 바로 저혈당 증세입니다. 대표적인 또 헤드에이크, 두통이 막 오는 거, 이것도 대표적인 허혈당 증세고 헝겊, 배가 고파요. 허겁지겁, 음식이 자꾸 땡기고 그래서 다뇨, 다식, 다갈 증세가 당뇨의 대표적인 증세인 것처럼 저혈당 증세가 오면 정말 배가 고픕니다. 자주 numb lips or fingers, 이 입술이나 손가락 끝이 자꾸 마비 증세가 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것도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이고 sweating, 이 땀이 자주 납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고 weakness, 허약하고 좀 이렇게 무기력증 같은 이런 증세도 대개 이제 저혈당 증세로 보아지고요. crying, 자주 우울하고 울고 또 irritability, 이렇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하고 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입니다. 아, 당 떨어졌다, 짜증나 막 그러면서 카페인 드시는 분들 바로 irritability, 바로 이런 과민 증세에 의한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이고 lack of concentration or behaving strangely, 아우 막 집중력이 막 떨어져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고요. 막 이상한 행동을 자꾸 유발하게 되는 거, 요거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혈당의 상태가 되면 되게 정서가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 암보다 무서운 게 여러분 요새 비타민 B 콤플렉스가 부족하면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식품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경이 세포만 망가진 게 아니라 뇌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B1 티아민군이나 또는 비타민 B 복합체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또 이제 의료인들 가운데도 공황장애 패닉 증세가 많습니다. 연예인들 긴장 많이 하는 분들도 패닉 증세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의료인들 가운데도 이 패닉 증세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신경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고 사실 이게 더 심각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병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저혈당 증세의 근본적인 원인을 잡으시면 여러분이 안정되게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혈당 상태는 바로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코가 막히는 거 있죠. 코 막히는 거 유칼립투스로 빵 뚫으면 되지만 코가 막히는 것도 저혈당 증세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꾸 피곤해요. 자꾸 피곤하고 간 기능이 나빠서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입니다.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또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 저혈당 증세입니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혈당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소화불량, 헛배,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노곤하고 졸려운 증세, 이거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라고 합니다. 이들 중 여러분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거의 다 경험해 보셨죠? 자, 그러면 저혈당 증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 중에 과연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본인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항목 중에 1번, 2번, 3번을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식생활에 의한 저혈당증이 의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생활을 8일 1, 산음식 위주로 식생활을 바꾸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건강에 유익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가 고프면 I'm hungry. 으아쑤어라. 배고파 죽겠어요. 배가 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거.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입니다. 밥을 제때 안 먹으면 다리가 후두두둘 거립니다.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고, 밥을 제때 안 먹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정신이 아늑하고 혼미해집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원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이제 병원 퇴근하고 바쁘게 이제 충청도까지 처음 사역을 하던 교회가 충청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퇴근하면 바로 원장님이 저를 픽업해서 가서 이제 반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가는데 제가 배가 고픈 걸잘못 참습니다.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를 가지고 있어서 배가 고프면 말을 안 하고 나중엔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어린이 당 떨어진다고 시간에 맞춰서 먹이는데 이게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입니다.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하고 자꾸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애들 잠투정하듯이 밥투정하는 거죠. 밥을 제때 안 먹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밥을 제때 안 먹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정신이 아늑하고 혼미해집니다. 눈물이 많아지고 눈에 까만 점이 아른아른거립니다. 예. 갑자기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자주 졸리운 증세가 옵니다. 하품하고요. 이거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입니다. 신경질과 짜증이 자꾸 나요. 당 떨어지면 아, 당 떨어진다. 카페인 막 이러잖아요, 몸에서. 이게 카페인이 계속적인 저혈당 증세를 유발한다는 것, 탈수 현상을 유발하는 것들은 저혈당을 계속 촉진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마음이 자꾸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해지는 거, 이거 당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속에 당이 공급이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많이 나른해집니다. 무기력증처럼 나른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또 피곤함과 무기력감을 자주 느낍니다. 여드름이나 종기가 잘 어때요? 생깁니다. 흉터가 나면 잘안 없어집니다. 이것도 세포 속으로 당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오는 증세입니다. 두통을 심하게 경험하고 나면 음식 섭취하는 것이 별로 땡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고요.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빛에도 굉장히 민감한 거. 요거 대표적인 저혈당 증세고 땅이 꺼져라 한숨 자주 쉬시는 분들 있죠. 이거 세포에 당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품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야, 뭐 하늘이 무너졌냐? 왜 이렇게 자꾸 한숨 쉬냐 하죠. 이거 저혈당 증세입니다. 식사를 자주 거르는 분들, 한 번에 먹을 때 폭식을 하고 한꺼번에 과식이나 폭식을 하거나 단 것을 아주 좋아하거나 커피, 콜라와 같은 자극성 음료에 대한 욕구가 강한 거. 카페인 음료는 계속적으로 중독 증세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잖아요. 이 중독 증세, 이게 자꾸 불안증을 유발하고 계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이 카페인들. 이런 것들이 세포에 탈수를 유발하면서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세들을 비롯해서 상고병을 유발하면서 점점 큰 병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저혈당을 질병에서 보면 증상과 징후가 있습니다. 그 질병에 대한 심ptom, 증상과 징후, 사인. 증상만, 어떤 저혈당 증상만 없애는 거, 암의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암의 징후, 사인과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조금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당뇨병을 유발하고 또그 당뇨병을 계속 악화시키는 범인이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당뇨병과 암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해독제이자 치료제가 과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러한 저혈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살아있는 대표적인 음식인 과일입니다. 온갖 파이토케미칼과 온갖 플로라이드와 이 온갖 영양소에 가장 최상의 이 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완전식품의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료제가
이 과일은 그 증상을 효과적으로 진정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당뇨의 증세 이런 것만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암의 어떤 증세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이 레디칼 리미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본적인 그 징후, 사인이 없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혈당 증상을 진정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바로 이제 우리 해림 양이 한 것처럼 저혈당 온다. 아이고 어지러워. 후들후들거려. 식은땀 나. 그러면 떡볶이 집 가가지고 떡볶이 한쪽, 순대 한쪽 먹느라고 그다음에 감자튀김, 고구마튀김 허겁지겁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서 저혈당 증세가 없어지는 것 같죠? 대개는 그런 저혈당 증세가 올 때 굉장히 우리 몸을 무겁게 하고 이 머리를 무겁게 하는 고기나 계란과 같은 단백질, 고지방 음식을 자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 증세를 완화시킬 뿐이지 그 징후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혈당을 없앨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더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혈당, 당뇨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그것이 연료로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는 것은 뭐 이렇게 기호 때문에 드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어떤 먹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화되는 연료가 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면 힘을 못 쓰니까 힘을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음식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음식이 연료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의 90% 정도는 우리 삶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에너지원, 주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뇌는 단 한 가지 연료만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뇌가 사용하는 연료는 포도당입니다. 뇌는 포도당 외에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이나 단백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뇌는 필요한 포도당을 혈액에서 가져옵니다. 어디서 가져와요? 혈액에서 가져옵니다. 뇌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포도당이 혈액에 없으면 삐용 삐용 띠용 띠용 하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려요. 이 경보가 어지러워요. 배고파요. 기운 없어요. 요 사인이 바로 저혈당 증세, 바로 당뇨 증세인 것입니다. 세포에 당이 안 들어와요. 당 좀 주세요. 당 떨어졌어요. 삐용 삐용 하고 사이렌이 울리는 것이 바로 저혈당 증세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혈액의 포도당이 충분치 않은 것이 바로 저혈당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몸에 당을 주입하죠. 그래서 우리 효림양의 제1형 당뇨,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슐린이 있는데 세포 속에 이 세포에 인슐린이 들어가야 하는데 세포에 문이 있는데 그 문지기 주변에 삼겹살 기름,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고기 기름, 생선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세포 속으로 이 인슐린이 들어가지 못하는 게 제2형 당뇨라면 우리 효림양처럼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결론적으로 혈액의 포도당이 충분치 않은 것이 저혈당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 효림양 같은 경우 1형 당뇨가 이제 인슐린을 하루에 뭐 네 번씩 주사를 맞던가 여러 가지 당을 주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혈액에 당이 많아지면 저혈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혈액에 당을 공급하기는 공급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 떨어지면 대개 막 사탕 드시고 뭐 설탕 드시고 막 이러시죠. 고기 드시고 뭐 정신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당을 공급해야 되냐면 계속적인 이 증세를 악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저혈당과 당뇨병을 치료할 것인가. 온전한 포도당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가공된 당은 어떤 형태든 상황을 계속적으로 악화시켜요. 몸에 정말 필요한 당은 가장 완전한 당이 바로 당인 신선한 과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에 있는 진짜 과당은 가짜 과당 말고요. 정제 과당 말고 진짜 과당은 몸에서 다른 어떤 탄수화물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진짜 에너지 공급원으로 포도당으로 이 변화돼서 이 세포 속으로 확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뇨의 증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징후를 완전히 없애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과일을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식사하시고 디저트로 드시면 되겠죠. 예,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바나나 한쪽, 포도 한쪽, 귤도 맛있네. 두리안도 왔어. 아이고, 신난다. 이제 막 섞어서 드시면 되겠죠. 그러면요. 요렇게 하면 이제 당뇨병이 생기는 겁니다. 밥 먹고 나서 가뜩이나 탄수화물이 과잉으로 들어가 있는데 게다가 현미밥도 아니고 흰밥을 드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드시면 당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과일이 오해를 받아요. 과일이 당뇨병의 주범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암세포는 당을 좋아하는데, 아, 과일을 먹으면 이 당이 암을 크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암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돼라는 정말로 어리석은 상식에 빠져 있는 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당뇨병과 이 암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가 바로 완전한 치료제인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일을 약이 되게 먹는 방법이 있고, 다시 말하면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게 먹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당뇨병을 계속 악화시키고 암을 계속 악화시키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과일을 약이 되게 먹을 수도 있고 과일을 독이 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과일이 독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약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독이 될까요? 과일을 어떻게 먹으면? 섞어서 먹으면? 또? 이겁니다. 과일은요, 반드시 빈속에 드셔야 됩니다. 공복시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잡으셔도 많은 분들이 과일을 디저트로 드세요. 식사 후에 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초래합니다. 과일은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은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버드 의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식사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것이 질병으로 이 인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과일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빈속에 먹는 겁니다. 공복시에.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먹으면 혈당 수치 쑥쑥쑥쑥 올라가고 암 수치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공복시에, 식전에. 과일은 사실은 과일 단독으로 과일 식사만 하시는 게 좋고, 한 끼니에 단과일, 신과일을 섞지 말고 단 한 가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스가 차거나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식사 때 여러분들이 과일을 드시고 싶다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특별히 나무에서 나는 과일과 과일인 사과나 포도나 바나나 같이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들은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무에서 따는 그런 과일과 과일들, 그런 과일들은 단독으로 드셔야 돼요. 식사하고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과일 단독으로 한 가지만 드시는 게 좋고요. 단과일, 신과일을 섞지 않는다. 그런데 식사 때 과일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저 샐러드 먹지 말아야겠네요. 샐러드는 주로 채소로 샐러드를 많이 하시는데 이때 과일을 드시고 싶다 하면 채소과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도마도나 뭐 딸기나 뭐 이런 채소과 과일들. 이런 과일들을 드실 때는 여러 가지 채소와 함께 드셔도 가스가 차거나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일을 드실 때 약이 드시게 먹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독이 되게 드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과일이 오해를 받아왔어요. 과일은 반드시 언제 드신다? 식후에 드신다? 공복시에 드십니다. 과일의 당은 원래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장을 빠른 시간 내에 통과해서 한 시간 만에 혈액에 스며들면서 도포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오랫동안 저혈당으로 고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혈당, 당뇨병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과일을 올바로 먹는 방법, 가장 좋은 당뇨병 치료제, 가장 좋은 암 해독제가 바로 과일에 있다는 사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이 당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올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좀 유익이 되셨습니까? 자, 효림양 이제 과일을 먹을 때 떡볶이 한쪽 먹고 과일 먹는 거 아닙니다. 언제 먹으면 될까요? 공복에. 예, 공복에 반드시 드시는 거 잊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당뇨병을 확실하게 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든 어차피 온라인 강좌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인화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입학이 아니라 편입학을,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겨냥하세요.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진행하는 이런 온라인 대학은 편리하고 저렴하고 빠릅니다. 저는 전업주부를 하면서도 2년 만에 온라인 과정으로 또 다른 학위를 마쳤거든요. 그러니 20대, 30대의 젊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저도 강의를 포함해서 수많은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중에도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공 분야의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년 만에요.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사이버 대학원을 통해서 같은 분야의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 경험으로 압니다. 저도 환자들을 돌보랴 강의하랴 정말 바쁜 생활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을 틈틈이 내어서요. 2년 동안 또 다른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같이 바쁜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핵심은 학습자의 지속적인 의지와 환경이죠. 비전드림 칼리지는 여러분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의지를 도와드리고 지켜드립니다. 대학, 대학원을 온라인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발 700고지 최적의 자연환경에 아름다운 시설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원봉사 정신을 가진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월, 화, 수, 목 매일 2시간씩 성경 강좌, 인문학 강좌, 언어 강좌 그리고 생활 습관 건강 강좌를 매일 돌아가며 듣게 됩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마치고 언어학과 영어 음성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강의를 한 30년쯤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니 큰 기쁨입니다. 힘껏 제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30년 자연치유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기꺼이 나눠드리겠습니다. 20여 년의 건강 강의와 요리 강좌 경험을 살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고의 성경 강좌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주석 강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그런 시간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실시간 줌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의 강의도 듣고 그분들과 함께 질의 응답도 갖는 그런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져볼 계획입니다. 비전드림 칼리지에 오시면 학위 취득과 함께 이런 강의를 듣는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도 간호사, 신학사, 그리고 상담사의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학위 취득보다 실제적인 기술 습득을 원하시는 분들도 모집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다음에 다섯 가지 영역의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전원 생활관에 입주합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께서 머무실 생활관입니다. 꿈을 가진 젊은이들은 비전 드림 칼리지로 오십시오.